배우 김경남이 즉간 벽간 소음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 사과했다. 김경남 소속사 JR&T는 17일 공식 입장을 통해 먼저 좋지 않은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. 이어 이날 저녁 김경남 배우가 당사자분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눴다.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더 주의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. 끝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께도 놀라셨을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. 앞서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옆집 이웃인 유명 연예인의 소음 문제 끝까지 가야 되겠죠?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. 작성자는 사는 집이 오래된 오피스텔이라 방음이 안 돼서 측간 소음으로 주의가 필요하다며 그래서 저는 이웃이 12시까지 떠드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치고 새벽 늦게까지 시끄럽게 고성방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적었다. 이어 제 옆집 분은 작년 이맘때 이사 오셔서 매일 새벽까지 친구 부르고 떠들고 매주 2에서 3회 시끄럽게 했다며 참다 참다 인터폰으로 관리원 해주에 요청, 관리원, 경비원, 이 직접 방문, 제가 옆집에 방문해서 조용히 요청, 관리사무소장에 상의를 해봤다라고 토로했다. 그러면서 매번 반복되는 소음에 지칠 때쯤 제 옆집분이 나 혼자 산다에도 나오는 유명한 분이더라. 그분 인스타그램에 조용히 해달라고 메시지를 2번 남기고 그래도 또 떠들길래 새벽 3시 반에 찾아갔다며 그래도 그때일 뿐 지금도 지인 초대해서 신나게 떠들고 있다. 결국 최후의 수단인 경찰과 기자님께 제보를 좀 해볼까 한다. 저도 할 만큼 한 것 같다고 전했다. 해당 글을 본 네티즌들은 언급된 연예인이 지난해 11월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배우 김경남이라고 추측했다. 김경남 인스타그램 계정에 해당 글 작성자 A씨가 남겼던 댓글이 발견되면서 기정사실화됐다. 한편 2012년 연극 사랑으로 데뷔한 김경남은 TVN 드라마 슬기로운 감방생활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고 KBS 2 주말 드라마 OK 광자매를 통해 많은 사랑을 받았다. 오는 20일 처음 방송되는 JTBC 드라마 한 사람만의 주연 민우천 역으로 출연한다. 이소윤 에디터 콜론 소윤 리의 터프 포스트 케야